근데 이분이 아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저분은 무슨 커플이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두 분 없어요? 이제 물어보자. 무슨 커플이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이런 공방 같이 부부가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런 거 많이 보고 싶어요. 아니야. 임쌤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임쌤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봐봐, 저 친구도 마음에 들고 지금 아직 생각관계야. 지금 부부로 오해받았던 분도 사실 이 선생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치? 그치, 맞지? 있잖아, 봐도. 임쌤은 여자친구 있으세요? 헤어졌어요. 지금 됐어요? 1년 좀 넘었습니다. 오, 나이스 타이밍. 연애 세포는 죽었겠네요. 아, 저는 지금 6개월 넘었는데도 연애 세포가 죽어가지고 가끔 이제 지나간 남자들이 뭐 자니? 이러면은 막 심장 떨리고 아, 예전에 막 되게 당당했었는데 요즘 막 멘붕 오고 막 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봄에 생기셨다면서요? 아직은 지금 뭐 아무것도 없지만 생기 네. 항상 봄에 있었어요. 그리고 겨울에 헤어지고. 봄은 또 여성의 계절이잖아요. 봄에는 진짜 네. 툭 찌르면 다 넘어가니까. 맞아요. 툭 찌르면 넘어온다고? 아 쌤도 그러세요? 남자는 좀 다르긴 한데 아, 근데 전 쉽지는 않아요. 전 쉽지는 않아요. 계속 철벽을. 아, 쉬운 남자 아니에요? 근데 나이 되게 어려 보이시는데? 나이가 저요? 많으세요? 네. 아, 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런가요? 네. 전 뒷띠예요. 네. 선생님 저보다 어리시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살은 어리실 것 같은데? 두세 살은 아니고 한 살. 오, 연아. 한 살 딱 좋다. 되게 동안이세요. 되게 동안이세요. 아, 이건 그냥 던지는 말인데, 그냥 수강생이. 옆에 있는 친구가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와, 언니 나이 정말 많다. 저 부산대요. 선생님 많이 드셨죠? 평소에. 아, 아니, 처음 듣는데, 태어나서. 진짜요? 아니, 동안인데? 살다 처음 듣는데. 근데 되게 잘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쁘세요? 아, 이건 그냥 오가는 말이죠. 이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은 술 잘 먹는 여자 괜찮아요? 네, 저 좋아요, 되게. 여자친구가 예전에 술 먹고 많이 먹어서 연락 끊기고 막 이런 적 없어요? 있어요. 좀 이해해주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이해해줘요. 대단하다, 그죠? 보통은 안 그러는데. 보통 안 그러죠. 저도 예전에는 좀 많이 가두려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다 내려놓으셨네요, 이제. 1년 쉬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다 죽어가지고 연애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연애 세포라는 말을 쓰는구나.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저와 함께 연애 세포를 살려보시겠습니까? 완전 돌직구. 돌직구 나왔어 또. 저와 함께 연애 세포를 살려보시겠습니까? 아니야, 저건 그냥 위트야. 진심이 아니야. 잘하시네요, 진짜. 감각이. 짠말. 아, 남자 철벽남이네. 이름 바로 나오. 내 딸의 남자들 시즌 3. 아유, 아니야.